안녕하세요, 스무뜸입니다. 오늘은 사이클 루틴을 준비했어요. 우리 버금이들이 많이들 요청을 해주셔서 오늘은 30분 루틴으로 준비했습니다. 워밍업 3분 할 거고요. 3분, 1분 인터벌로 5세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맥스로 갔다가 떨어뜨리면서 쿨다운과 스트레칭까지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아주아주 잘 활용해 주시면 유산소나 이제 회복까지 올인원 영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 기초적인 사이클 타는 법, 그 다음에 페달 돌리는 법, 위치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해드렸고요. 안장은 너무 높거나 낮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올라탔을 때 엉덩이가 너무 불편하거나 뭐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안장 높이를 다시 세팅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페달을 밟은 애를 바닥으로 내렸을 때 내 몸이 지금 약간 서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거기서 무릎을 한 1, 2cm만 접어보는 거예요. 무릎은 항시 구부리고 있는다. 사이클의 기본 룰이에요. 무릎을 탁탁 펴면서 무릎 관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발목은 고정, 무릎과 고관절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페달을 굴리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3분 동안 워밍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실내 자전거 시작해볼게요. 페달을 돌리기 시작할 거고 스타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내가 약간 한 50% 정도의 힘이 들어가는 정도의 레벨을 찾을 거고, 저는 지금 이 기구 기준으로 해서 지금 4 정도로 한번 둬볼 거예요. 내 다리가 헛돌고 있는 게 아니라 페달이 헛돌고 있는 게 아니라 페달과 내 다리가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다리가 너무 무거운 느낌이 난다면 레벨을 줄여주시고 다리가 너무 가벼운데? 하시는 분들은 레벨을 높여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4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편하게 몸을 너무 들썩거리거나 좌우로 흔들지 않는다. 발목은 고정하고 무릎과 고관절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앞쪽을 향해서 움직인다. 무릎이 너무 벌어지거나 너무 안쪽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러면서 내 몸 안에 중심부 어느 정도의 몸통의 힘을 느끼면서 탄다. 자, 1분 경과했어요. 지금 힘든 느낌이 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내가 이 페달을 돌리고 있고 자전거를 타는 느낌을 내 뇌, 내 몸에 인지하는 그 시간이에요. 편하게 다리를 돌려주세요. 우리 오늘 1분, 3분 인터벌로 갈 거고요. 1분은 조금 타이트하게, 빠르게, 힘들게, 3분은 조금 중간 강도로 회복하는 구간으로 둬서 이 5세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지금 약속해요. 절대 이 앞쪽에 매달리거나 내가 지금 사이클을 타고 있는 건지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끔 이 사이클을 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가장 내 모든 집중력을 끌어다 쓰기로 해요. 2분 경과했어요. 내가 오늘 30분을 탈 거지만 30분 동안 1시간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해서 타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클은 가정에 있는 거나 뭐 센터에 있는 거나 브랜드마다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저의 체감 정도, 체감 강도, 레벨, 가이드를 따라서 어느 정도만 그대로 따라하시고 저는 레벨 4가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른데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보여지는 저, 편안해 보이죠? 그 정도의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돼요. 10초 후에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1분 동안 타볼게요. 자, 저는 강도를 지금 8로 올려서 조금 더 지금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허벅지 근육과 내 몸통과 지금 돌리고 있는 거에 최대한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아침이거나 또 하체 운동을 했거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사이클을 돌리면서 다리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허벅지 근육을 계속 사용하면서 오히려 내 몸이 편안해지는 걸 기대하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한번 타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체 근육이 좀 자극되고 있어요. 허벅지, 그다음에 내 몸통. 그렇다고 있는 힘을 다해서 90%로 다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한 70에서 80 정도의 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분이 경과했고요. 3단계를 줄여볼 거예요. 5로. 아까 제가 워밍업 구간에서는 레벨 4로 했는데 지금 인터벌 1분을 하고 다시 3분 동안 회복 과정에서는 워밍업보다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5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저는 레벨 8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강도를 높였더니 심박수가 갑자기 쫙 올라온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1분 지나고 나머지 3분 구간에서도 여기서는 노는 구간이야가 아니라 1분 동안 내가 피크를 찍고 살짝 떨어뜨려서 이 고점을 살짝 유지하는 느낌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벅지가 지금 좀 힘들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걸 돌릴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레벨이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분 경과했습니다. 지금 사이클의 페달의 이 속도는 어느 정도 내가 꾸준히 가져가기 위해서 레벨은 그대로지만 내가 돌리고 있는 이 무릎과 고관절과 발목 고정하는 거는 계속 끌고 가주셔야 돼요. 보통 기구에 보면은 이 좌판에 계기판에 RPM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RPM을 일정하게 가져가려고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75 정도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허벅지가 생각보다 회복이 되신 분들은 이 페달 돌리는 속도를 조금 더 높여주시고요. 강도를 높이지 마세요. 우리 지금 초입부고 계속해서 이제 단계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쉬운데요?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축구를 한 뒤로 회복 속도가 좋아진 시무트는 지금 허벅지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자, 1분 더 타볼게요. 사이클은 좋은 게 헬스장에 있는 데는 대부분이 이 앞에 심박수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서 굳이 이 워치나 이런 심박수 체크하는 게 없어도 중간중간 내 호흡량이나 이 계기판을 보면서 충분히 이 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자, 30초 더 진행을 해볼 거고요. 제가 이전에 8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9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20초 남았습니다. 10초 후 레벨을 높여주세요. 첫 번째 인터벌처럼 똑같이 하거나 하나 더 높이거나. 자, 저는 9로 가보겠습니다. 훨씬 더 묵직한 느낌이 나고 있고요. 1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페달을 밟아주세요. 이때 발목을 고정하고 무릎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키는 느낌을 쓰는 것도 아주 좋아요. 무릎을 바닥으로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지금 페달로 진짜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30초 더 돌려볼게요. 15초 더. 5초, 4초, 3초, 2초, 1초. 다시 5로 낮출 거예요. 다시 이 구간에서 3분 동안 페달을 돌려보겠습니다. 제 심박수는 아직 안전하게 128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제 경우에는 신체적인 특성상 하체도 강하고 또 달리기를 하거나
러닝머신을 할 때도 심박수를 띄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타면서 심박수를 한 160으로 끌어올리려면 레벨 한 11, 2 막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허벅지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이클보다는 러닝머신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2분 더 페달 돌려볼게요. 우리 오늘의 루틴 끝나고 스트레칭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개운한 루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팔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편하게 푸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팔을 막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은 오히려 약간 달리기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페달 밟는 것보다. 그래서 팔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잡더라도 어깨나 이제 과하게 팔에 긴장이 되지 않도록 다리에 집중을 해주세요. 1분 더 가볼게요. 조금 더 빠르게 페달을 돌려봅니다. 이 좌식이 아니라 입식 사이클을 탈 때는 등이 너무 말리거나 허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내 몸 안에 가장 중심 부위에 있는 척추를 어느 정도는 세우고 타는 게 좋겠죠? 바른 자세를 떠올리면서 20초 후에 다시 강도를 높여볼게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강도를 높이거나 아까와 똑같이 유지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레벨을 10으로 높여볼게요. 확실히 아까보다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이클은 이 레벨을 높일수록 약간 무동력한 느낌이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우리 딱 1분씩 인터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만 참아보는 거예요. 열심히. 허벅지를 불태우는 느낌으로 20초 남았습니다. 빠르게 10초. 다시 5로 낮춰볼게요. 이 지금 인터벌 구간까지 레벨을 높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낮춰서 막 다리가 지금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정도는 아니고 다리에 힘이 느껴지되 체감 강도는 한 60% 전후로 있을 수 있게 5, 60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숨이 이렇게 차고 있어요. 자, 130을 넘어서 135 정도까지 제 심박수는 올라왔어요. 확실히 숨이 차고 우리 버금이들은 제가 항상 숨도 차지 않고 심박수도 안 오른다고 하지만 저는 나름 평소에 안정실 심박수가 좀 낮다 보니까 심박수가 또 금방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우리 심혈관, 심장이 튼튼해지면서 내 혈관을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킬 수 있다. 자, 2분 더 타볼게요. 확실히 1분 인터벌을 하고 1분 동안 회복을 거치면 저는 빠르게 회복이 된 느낌이 나거든요. 개인차가 클 거고요. 저는 계속 다리가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인터벌 구간에서 강도를 너무 높이지 않고 조금 더 유지하거나 떨어뜨리는 것도 괜찮아요.
인터벌은 어쨌거나 이 고점과 저점에 이 간격을 두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좁지만 않으면 돼요.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어요. 10초 후에, 아니죠, 1분 더 탈게요. 우리 벌써 사이클 3바퀴 돌았고 두 번만 더 돌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절반 이상.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중간 지점까지 오게 되면 꽤 많이 왔네, 할만하네, 이제 남은 게 더 적네 라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자 지금 또 40초 동안 조금 더 빠르게 페달을 돌리는 느낌 사용해 볼게요. 잘하고 있습니다, 모두. 20초 후에 다시 강도를 높여볼게요. 저는 이전과 같게 10으로 높여서 1분 동안 페달을 돌려볼게요. 5초 후에 다시 강도를 높여주세요. 높일 때는 좀 더 시간보다 빠르게 높여도 되지만 인터벌로 돌아갈 때는 절대 먼저 속도를 내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파이팅! 30초 지났어요. 조금 더 집중해서 페달을 돌려볼게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다시 강도를 5로 낮춰주세요. 오! 잘하셨어요. 우리 3분 동안 다시 회복을 시키고 한 번 더 고점을 향해 가볼게요. 제 심박수는 138입니다. 으뜸 언니 강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허벅지가 지금 충분히 힘들어요. 제가 평소에 사이클 거의 안 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체감이면 충분히 인터벌이 되고 있다 라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중간중간에 호흡을 충분히 해주면서 이 구간에서만큼은 큰 호흡을 많이 하면 좋아요. 한 번씩 깊게 뱉어주는 거죠. 자, 2분 더. 지금 노는 구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다음 구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전에 지쳤던 걸 약간 회복시키는 그 사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도 충분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1분 30초 남았어요. 코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어요. 자, 1분 더 페달을 돌리고 마지막 인터벌 구간으로 가보겠습니다. 40초 뒤에 구간 끝내고 다시 다음 구간으로 높여볼게요. 지금 아주 고민 중이에요. 10을 유지할지 11도 높일지.
근데 우리에게 오늘 루틴이 끝이 아니니까 오늘은 10으로 고점을 딱 3세트로 진행을 해볼게요. 10초 후 강도를 높여주세요. 5초. 최대한 빠르게, 강하게 페달을 밟아주세요. 너무 이 손잡이를 꽉 잡아서 상체에 긴장이 들어가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천천히 돌리고 있는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페달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이 사이클 타고 스쿼트 짊어내면 한 7, 80kg의 다리가 약간 풀릴 것 같은? 20초. 10초. 자, 5로 강도를 낮춰주세요. 오. 나이스 워크. 자, 이 심박수는 140을 딱 한번 뚫었어요. 제가 오늘 워밍업으로 4, 그 다음에 인터벌을 8, 9, 10으로 가면서 중간 구간을 5로 통일을 했는데 이건 언제까지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강도와 이 거를 보면서 나한테 맞게끔 약간의 변형을 하는 것도 정말 정말 좋겠죠?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고 해서 득이 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나한테 맞는 그날의 컨디션, 그 다음에 나의 체력 수준, 운동 경력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 더 진행해 볼게요. 같은 강도로. 자, 회복이 조금 더 된 것 같으면 조금 더 페달 밟는 속도를 강하게, 빠르게 높여주세요. 1분 30초. 1분 더 타볼게요. 너무 막 빡세게 페달을 타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자, 다음은 세 단계를 높여주세요. 제가 첫 번째 인터벌 구간에 레벨 8로 진행을 했는데 이걸로 3분 동안 타볼게요. 3분. 3분 동안 중강도 이상으로 지속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제가 진행했던 레벨 10으로 했으면 저는 3분 동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를 낮췄고 3분 동안 대신에 속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이 RPM을 유지하면서 계속 페달을 돌려보겠습니다.
사이클은 이 페달과 계기판이 계속 보여주기도 하지만 내가 집중력을 깨는 순간 느려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계속해서 계기판의 어느 정도의 체크, 그 다음에 내 다리의 느낌, 그 다음에 호흡을 계속해서 인지하면서 진행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주 좋아요. 사이클을 조금 더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싶다면 저는 이 구간을 늘리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 3분 동안 이 중강도 이상 레벨로 지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는 3분을 가야 되겠지만 5분, 7분, 8분, 10분, 맥스 한 15분 정도까지 타보는 거죠. 근지구력까지도 좋아질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1분 더 페달을 좀 더 힘차게 밟아주세요. RPM 78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제 심박수는 140. 아주 좋아요. 적당해요. 제가 사이클 탈 때 좋아하는 심박수 구간이 한 135에서 140 정도예요. 자, 15초 남았어요. 1분 더 타볼게요. 러닝머신은 계기판에 보통 쿨다운 버튼이 있는데 예, 보통의 사이클에는 쿨다운이 따로 없기 때문에 레벨로 강도로 줄여주셔야 되고요. 또 하체 근육을 몰아서 많이 쓰기 때문에 끝나고 스트레칭을 필수로 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이거 타고 천국행에다 10분 타면 진짜 거의 죽음이겠는데요? 나중에는 사이클이랑 러닝머신, 러닝머신이랑 천국의계단, 사이클이랑 천국의계단 이런 식으로 약간 유산소 이제 콜라보를 루틴으로 짜면 아주 신박하겠는데요? 그렇게 저는 많이 타거든요, 평소에. 자, 강도를 6으로 낮출게요. 천천히 3분 동안 쿨다운을 진행해볼게요. 이 멍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구 몸싸움하다 같은 멍입니다. 댓글에 달릴 것 같아서. 자, 저는 지금 3분 동안 6, 5, 4로 1분씩 탈 거고요. 이게 쿨다운이에요. 자, 5초 뒤에 레벨을 하나 더 낮춥니다. 와, 이제 약간 진짜로 쿨다운이 되면서 땀이 쫙 내려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오늘 우리 버금이들 개운하셨나요? 우리 아직 쿨다운 끝나고 스트레칭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쿨다운에도 열심히 집중을 해주세요. 심박수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면 정말 쿨다운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초 뒤에 레벨을 4로 낮춰볼게요.
다시 레벨 4로 낮춥니다. 두피에서도 땀이 흐르고 있어요. 30초 남았습니다. 끝나가네요. 10초 남았습니다. 심박수는 105에서 100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와, 이제 스트레칭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런지 자세를 취해주시고요. 스트레칭이 조금 덜 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앞다리를 조금 더 이동시켜서 이 관절 부위를 조금 더 길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앞다리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이 다리가 바닥에 밀착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천천히 내려가 볼 거예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대쪽 다리로 진행해 볼게요. 자, 다리 90도로 만들어주시고 스트레치 느낌 더 추가되고 싶으신 분들은 다리를 좀 더 뒤로, 앞다리는 90도로 세팅합니다. 최대한 골반을 위로 뽑아 올려주는 느낌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 천천히 바닥을 짚어주시고 앞다리를 접어주세요. 바닥에 내린 상태에서 천천히 앞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 엉덩이 바닥으로 더 무겁게 누를 거고 반대쪽 다리 더 길어지는 느낌을 사용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접어주세요. 앞쪽 허벅지를 터트리는 느낌. 온몸의 힘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다리를 풀고 반대쪽 다리를 접어서 내려주세요. 이 동작을 제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서서도 진행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잖아요. 불편하신 분들은 기둥을 잡고 선 상태에서 뒤쪽 다리를 잡고 앞쪽 다리 스트레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앞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안아주시고요.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눈을 뜨고 앞으로 굴러서 또는 옆으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운동 끝!